2018년도 예술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넓게 보면 예술가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예술가 참작 직접 안 하시더라도 기획이나 무대 스태프분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술인력을 학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육성이라는 사업을 이름 붙인 것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기성예술가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육성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적 사업의 많은 부분이 신진예술가에 대한 직분의 지원과 재교육 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육성이라는 사업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저희 사업을 크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고요. 중간에 재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예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35세 이하의 예술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이나 사업 방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략 초창기에는 기성예술인들과 좀 분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이 부족한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위원회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 2016년부터는 단순한 지원 외에 멘토링이나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좀 더 프로그램을 갖춘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차세대 예술가 집중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아야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좀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에 아카데미 형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부 분야는 모두 9개 분야인데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뮤지컬, 창작회, 무대예술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책자의 뮤지컬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뮤지컬 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예술종합학교에서 조만간 별도 공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고요. 이 아카데미는 운영 방식이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선발이 되면 전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 과정과 분야별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예술계 핵심 이슈들을 같이 논의하는 워크숍 방식의 공통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공통 과정을 두는 이유는 서로 장르 간의 신예술가 분들의 협업이나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앞단계의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리서치나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품화로 진행하는 단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창작 분야의 경우는 최종 성과물로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창작 기획 과정은 기획자 또는 프로듀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모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프로젝트의 목표인 경우는 작품 발표를 이어지지만 그 프로젝트 자체가 사회와 예술의 매개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러한 형태가 최종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예술 분야의 경우는 별도의 최종 발표는 없고 무대 영상, 음향, 조명, 무대 장치 4개 분야의 집중 교육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성 현장 인력 재교육 사업은
그야말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는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재교육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의 여러 산업 분야별로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했고 그것에 따른 그 교육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그 직무 능력 표준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고 크게 문화예술 기획과 행정 영역 그리고 무대 예술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에 재직하고 계신 기성예술인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기획 행정 영역 그리고 무대예술 분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와 유관협회나 기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있는 무대에서 현장 인력 재교육은 위에 고용부와 함께하고 있는 NCS 기반 교육 외에 좀 더 심화된 무대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86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가 계속 재교육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장에 약 한 3,000명 정도의 무대예술 전문인분들 중에서 1년에 약 한 300명 정도의 재교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 및 기획인력 그리고 무대예술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연수단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 대학을 전공한 분들이 사회에 처음 입문할 때 인턴으로서 연수단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을 받아서 연수단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단체가 자기 단체의 성격과 그 취향하는 바 또 능력에 맞도록 연수단원을 공개 모집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채용이 되면 그 10개월에 걸쳐서 기금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경력의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지당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년도에 정산이 안 되면 차년도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령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0개월을 지원하고 연속해서 연수단원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와 정산이 확인이 돼야지 또 연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2개월간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법령상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은 공과 밑에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수단원 단계가 아니라 이미 공연예술 단체 또 사립미술관에 속해 계시는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 전문인력 단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그 단체와 미술관 쪽에서 우리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심의를 통해서 해당 단체에 대해서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연수단원과 다르게 새로 채용을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금에 맞춰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10개월간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일어나게 되고 공백에 해당되는 2개월은 단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지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부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 목적과 추진 방식과 지원성 자격은 그 책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예술가 지원은 35세 이하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주시고 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분야는 좀 특이한 것이 개별 창작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 주제를 같이 연구하고 에설러지 형태의 작품집을 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각예술 분야 역시 절차와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는 작가의 경우는 인사들간에서 전시가로 이어지게 되고 큐레이터분들의 경우에는 연구집 발간까지 그리고 좀 우수한 기획안에 대해서는 인상예술공간의 기획전시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공연예술 분야는 연극, 음악, 오페라 그리고 무용 분야가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연극 분야의 경우 중대극장, 연출, 창작, 극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분야는 국악과 양악의 융합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용 분야는 안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술대학 졸업 이후에 좀 실제 자기 창작 과정에서 좀 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정해서 아카데미에 성과 목표랄까요? 아니면 그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부터 Z까지 어떤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형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고요. 그 기획자 과정의 경우는 창작에서 기획으로 전환하시는 분 또는 처음부터 기획 또는 프로듀서 쪽으로 생각을 경력 개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크게 최종 목표가 작품을 프로듀싱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예술과 사회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예술과 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연구 지원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화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예술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예술의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특이점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무척 중요한 이슈로 꼽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채용 선발하실 때 반드시 공개적이고 그 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단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것은 이제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단체에서 이미 근무하셨던 분을 원래 기성 인력인데 연수단원 형태로 지원 신청하는 일 등등을 좀 꼭 피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중요한 점이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예술단체는 최저 월 급여의 기준으로 삼아서 150만원, 월 1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국공립단체의 경우는 자부담 2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연수단원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 역시 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인력에 대한 지원이고 다음 장 보시면 좀 다른 점은 연수단원의 경우는 처음 채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최저 월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전문 인력은 그 해당 단체의 상근 직원, 6개월 이상 상근 직원의 평균 임금을 그 지원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160만 원이면 두 명을 지원하면 곱하기 2가 돼서 월 지원액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고요. 시각예술 분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사립미술관 협회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빠져 있는데 사립미술관 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시에 조만간 별도의 행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예술인력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